네, 먼저 한 주간 핀테크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핀테크 혁신 펀드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핀테크 혁신 가속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혁신 펀드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고 향후 자금 운용 추이와 시장 수요 등을 보면서 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를 6년간 5천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혁신 금융을 이끌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앞두고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핀테크사 위주로 허가가 이루어질 전망이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은행과 카드사로도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은행은 핀테크사를 지원하며 기존의 인프라와 혁신적 기술의 협업을 노리고 있고 카드사 중 일부는 핀테크사와 맞춤형 서비스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역량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입을 허용해 건전한 경쟁과 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2P 금융업계 투자 한도가 최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연체나 부실 위험이 커진 탓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 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15일까지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 입주할 역량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 모집 대상은 창업 5년 이내의 핀테크 유관 분야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서면과 발표 평가를 통해 총 6개 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사무 공간과 입주 환경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기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업무 인프라를 제공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오는 8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P2P 금융 관련 법안이 시행됩니다. 일명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P2P 금융사는 강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받고 각종 공시와 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손실 위험에 대비해 P2P 금융사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주간의 핀테크 뉴스였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간 핀테크 업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새로 신설된 코너에 어떠셨나요? 아, 옆에서 앵커님이 막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다 떨려. 너무, 너무 알찬 정보여가지고 내가 다 떨렸어요. 내용이 좀 집중이 되셨나요? 그럼요. 네. 아, 속속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요즘 특히나 이 핀테크 업계 또 P2P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요즘 같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또 주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실시간 뉴스들 실제로 어떤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마이 데이터라고 이미 대리님들은 아시겠죠?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마이 데이터는 말 그대로 마이 데이터, 나의 데이터예요. 이런 나의 데이터를 뭐 누군가가 대신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의지에 따라서 이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정보 제공이랑 그리고 정보 사용의 주체를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내가 직접 내려받아서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하면 내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금융, 의료, 통신, 뭐 통신 다양한 부분에서 뭐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 가능한데 내가 만약에 어제 병원을 갔어요. 네. 병원을 가서 어디 뭐 진단 기록을 받았어요. 그럼 이 기록을 다운 받아서 뭐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기관을 찾아가서 보여주고 나에 맞는 내 서비스 해줘요 이러면 그게 바로 마이 데이터를 내 통제 하에 관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이 데이터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데이터, 내 정보이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언제든지 요청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동안은 이게 좀 안 됐었던가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게 지금 완전히 100% 다 제공되는 건 아닌데 전에 비교해서는 현저히 그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아마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텐데요. 금융 분야에도 일단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이 마이데이터를 아까 대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업이 부각된 이유 자체가 이 정부 주체가 개인들의 자신이 데이터에서 약간 소외되는 게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돼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개인의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제 개인의 동의를 얻은 뭐 금융사가 이거를 활용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지만 그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빅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는 체계였던 것이었는데 이제 마이데이터가 확대가 되면서 정부의 주체인 나, 그러니까 개인은 이제 스스로 정한 항목만 선택해서 이제 개인이 신용관리나 이렇게 자산관리, 금융 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좀 능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현재 법 개정 전에는 좀 흩어져 있는 나의 데이터를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통합 분석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점 이거를 금융 데이터 상에서 보시면 마이데이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음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것인 만큼 규제도 당연히 있겠죠? 규제는 현재 자본금 요건 등은 이제 좀 최소화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이 마이데이터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주는 대신에 약간 허가제, 등록보다 허가가 약간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허가제를 도입을 했는데 허가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가, 뭐 두 번째 뭐 금융 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 상충은 하지 않는지, 뭐 세 번째 과도한 정보 집중 가능성 등을 이제 종합 고려해서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가 있는 거는 또 당연한 것 같고요. 마이데이터가 지금 국내에서도 혹시 활용된 예시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는 뭐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경우. 그래서 뱅크샐러드가 내 금융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하나로 앱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좀 신기했어요. 이게 뭐 버튼 하나로 나에 대한 정보가 싹 모이는 것도 맞아요, 신기하고 맞아요.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 것 같다라는 바로 쏙쏙 들어오죠, 그런 게. 판단이 조금 더 쉽더라고요. 네. 자문을 구하기도 쉽고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이데이터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사실 정보 그거 모아봤자 뭐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아, 좋네요. 그렇죠. 그렇게 막 한 번에 다 보이니까 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 나한테 맞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이러고 바로바로 추천을 받으니까 마이데이터가 뭐 뱅크샐러드, 토스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모르겠지만 되게 가볍게 막 다가와 있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20, 30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네. 사용하시나요? 저는 그럼요. 저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3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군요. 많이 맞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데이터가 국내에서도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금융업계에서도 이미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특히 젊은 층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마이데이터가 P2P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P2P 업계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이겠죠? 안개차주라든지 이제 예비 창업자 등이 신용부 정보를 약간 좀 신속하게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서류 확인 단계부터 이제 업무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P2P 프로세스의 간소화로 인해서 P2P의 발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역시 금융업계 또 P2P 업계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절감된 효과는 고스란히 우리 개인 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진짜 경제 공부하는 느낌이 드네요.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데이터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경제나 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마이데이터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런 기사,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아주 핫한 경제 용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마 정보를 구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주 뜨거운 이슈가 있죠. 저희가 그동안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는 8월 시행이 되잖아요. P2P 네. 관련 법안이 전 세계 최초로 시행이 되고 우리 대리님 두 분께서도 아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제가 약간 대조되는 거 세 가지 정도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 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2P 업체나 금융감독원 같이 등록 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요. 이용자들이 미등록 업체를 통한 거래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 선택을 하거나 혹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하고 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 시공사 정보 그리고 담보물의 가치에 관한 증빙 자료를 세세하게 올려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P2P 금융 업계의 투자 범위에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P2P 재정안을 확인해 보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P2P 개인 투자자 투자 범위를 제한한다는 감독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시장 경제가 위축되고 그래서 P2P 투자 전체 한도를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내렸고요. PF,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한도를 제한을 했고요. P2P 연체율이 이게 증가에 대해서 정부의 처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 규정이 또 시장에 어떤 요인을 끼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빠르게 영향을 주고받는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투자 제한이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P2P 투자는 어떻게 이렇게 투자자를 구분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투자자냐 아니냐 이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 금융위 P2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는 총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개인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P2P 투자를 모두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적격 투자자예요. 뭐 바로 단어에서도 들리듯 소득이 적격한 투자자만 이제 투자 한도가 몇 천만 원 더 이상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문 투자자가 있고 네 번째는 법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바로 들리다시피 개인 일반 투자자는 뭐 내가 누군가의 그런 악마의 혹은 유혹의 속삭임을 들어가지고 몇 억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투자자의 정류를 나눈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16살 미성년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런가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만 14살부터 통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부모님들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렇게 투자 한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제한을 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금융당국이 기존에 예고한 이 P2P 금융업법 시행 전에 이렇게 한도를 낮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소상공인, 이제 개인신용대출의 연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좀 우려가 많이 또 다수가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한도를 낮추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뭐 법률 시행되기 전이나 후나 조금 다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 제가 금융위원회 소속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릴 텐데,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과 차주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세가 보이면은 분명히 국제가 나아지면, 국제 정세가 나아지면 또 이렇게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 의견이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문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